국정원은 선거 개입을 꿈꾸는 것입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날인 지난 10일 국정원이 투개표 시스템 해킹 취약점 등 선관위 사이버 보안관리 부실 확인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발표 시점도 발표 내용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수상한 발표였습니다. 그런데 확인 결과 이 보도자료는 국정원이 공동 보안 점검을 한 선관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배포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보도자료에 한국인터넷진흥원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하기까지 했습니다. 보도자료 내용도 매우 이례적입니다. 국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항목별로 상세하게 취약점을 적시했는데 이는 거꾸로 해커들에게 해킹을 요청하는 행위와 다를 게 없습니다. 실제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최근 10년간 2,257개의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사이버 침해 대응 능력 점검을 실시했지만 모의 침투를 통해 발견된 취약점을 공개한 적은 단 한 건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도 국정원의 발표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보안 점검이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통제 장치 등을 배제한 상태에서 기술적인 내용에 한정해 실시했으며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하지 않는 한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정원은 왜 보궐선거 하루 전날 서둘러서 관계기관과 협의도 없이 타 기관의 로고를 무단 사용하면서까지 무리한 발표를 한 것인지 의문이 남습니다. 국힘당의 태도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김기현 국힘당 대표는 국정원 발표 다음 날 곧바로 민주당 정권은 그동안 수많은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개선 조치는커녕 실태 파악조차 하지 않고 버텼다면서 그들이 태만으로 시스템을 방치한 것이 아니라 선거 결과를 자신들의 입맛대로 조작하기 위한 대역 업무의 수단은 아니었는지 그 진실 또한 철저히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정원 발표를 근거로 선관위와 민주당을 동시에 공격한 것입니다. 이 같은 정황은 국정원이 여당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보궐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움직인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을 낳습니다. 국정원 실세인 김남우 기조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당시 형사 1부장으로 함께 일했으며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행사 의혹이 있던 권성동, 염동열 의원과 검찰 고위 간부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한 전력이 있습니다. 서울 동부지검 근무 시절에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 수사를 지휘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사실상의 정치 공동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정원의 선거 개입은 명백한 국기문란 중대 범죄입니다. 오얏나무 아래에서 각근을 고쳐매지 말라는 말도 있듯이 의심받을 행동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혹시라도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한다면 매우 불행한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점 분명하게 경고합니다.